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과는 틀리 이 4번 항목이 추가되고요. 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는 이 보육인력개발국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국가공인자격증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두 번째는 보육교사 이수 성적표, 세 번째는 보육실습 이수 확인서, 네 번째는 타전공 학위증. 이렇게 네 가지 서류를 이 개발부 쪽에 내셔야지 자격증이 나오시게 되는 건데요. 자격증 취득 제도를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학점은행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점은행제도 한 학기 최대 8과목, 즉 24학점, 같은 연도에는 최대 14과목, 4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0학년 1학기 때 6과목 18학점을 이수하셨다면 2학기 때는 8과목까지밖에 못 들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해가 바뀌는 2016학년도 1학기 때는 또 8과목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5년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14과목이지만 2015년도 2학기부터 1년 하신 분들은 16과목까지 이수가 가능하신 셈이죠. 그래도 이 17과목을 이수하셔야 되다 보니까 두 학기만은 안 되고 3학기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자, 이 학점은행제 제도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도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오픈북이겠죠, 시험은. 자, 그래서 이 해당 과목별로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오셔야지 합격이 되시는 거고, 모든 수업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수업입니다. 레포트, 시험도 다 온라인이고요. 자, 일주일에 한 과목 수강을 하는데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시간 할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8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약 한 12시간 정도 시간 할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학점은행제 제도는 한 학기가 총 15주 과정 수업입니다. 8주차 때 중간고사, 15주차 때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요. 총 15주 기간 동안에 2주 정도는 수업을 안 들으셔도 무관하십니다. 하지만 3주 이상 수업을 안 들어버리시는 분들은 출석 점수에 손상이 가다 보니까 F학점이 나오세요. 그런 분들은 해당 과목만 다시 재수강을 해주셔야 되다 보니까 꼭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주차별 수업은 2주 기간 동안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인터넷만 되시는 장소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범용 공인 인증서가 있으셔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보육교사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과정으로 보육교사 어떻게 취득하는지 아까 이 네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셨다 보니까 졸업장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보육교사 이수 성적표는 2014년도 3월 1일 이후 기준으로 12과목에서 17과목으로 지금 5과목이 늘어나서 총 51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지 자격증이 나오시게 되세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습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때 이수한 과목이 있는데 인정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인정 가능하세요. 단 F학점을 제외하고는 인정 가능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습 이수 확인서는 나머지 수업은 이 17과목 중 16과목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한 과목은 실습인데요. 그 실습은 160시간을 채워주셔야 돼요. 하루 8시간 연속 20일, 공휴일을 제외해서 160시간을 이수하시고 8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는 부분. 아까 이론 수업은 60점 이상인 반면에 실습은 약간 더 까다롭죠. 이렇게 해서 실습 이수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타전공 확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대학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이 17과목만 이수를 하시면은 복수전공이든 부전공이든 학위증이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은 이 복수전공 학위도 받아볼 수 있고요. 이 부전공 학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48학점, 즉 16과목 이상만 들으면 누구든지 나오는 거고요. 부전공 36학점, 즉 이론 수업 12과목 이상만 들으시면 누구든지 나오는 학위증입니다. 대신에 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것도 딸수 있고 이것도 딸수 있는데요. 2년제나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 복수전공 학위를 못 받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전공 학위를 딸수 있죠. 17과목을 들으면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 부전공 학위를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걸 받으셔도 되고 이걸 받으셔도 되고. 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이네 가지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갖고 이쪽에 보육인력 개발부 쪽에 내시게 되면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뭐 유치원 정교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아교육과 쪽 4년제 학사학위가 있으셔야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해당 대학원을 들어가신 분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나오시게 되는 거고, 최근 들어 이제 뮤지컬 잉글리시 테솔 강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영어로 해서 율동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 활동, 하고 있는 뮤지컬 잉글리시 테솔 쪽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교육원, 학점행제 교육원 및 학습 플래너 담당자 선정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